구형태 김도기 씨가 데려갔어요. 이 사건 광수대가 붙었어요. 구형태 잡고 있으면 김도기 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아닙니다. 됐어요, 그럼. 구형태가 한 집 봤죠. 이 나라 사법부가 그런 놈에게 어떤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. 결론은요? 그래도 나한테 연락했잖아요. 희생자들 신원 파악하려면 내가 필요하니까. 아니에요? 당신 복수 대신 다른 사람들 걸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넘겨짚지 마세요. 근데 왜 난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분풀이하고 있는 걸로 보일까? 그때 내가 한번 사과할게요. 김도기 씨는 피해자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법이 단죄하는 모습,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죄값. 내가 보여줄게요.